회도중 김일중 의원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여성 의원의 수모를 당하다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게 되면 앞뒤 맥락은 사라지고 토픽, 즉 화제만 남게 되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목요일 예산 심의를 심의 중 개수 조정 당시 시의회 방송통신 장비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비로 5억 원의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 내후년 예산으로 옮기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송출하는 방법론에 지역의 방송 매체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발생이 저렴한 유튜브 방송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달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지난 5대 때 보면 설치한 방송 장비가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 굳이 혈세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심도 있게 내후년도 예산을 반영함을 제안하자 갑자기 김일중 의원이 큰 소리로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권도 구하지 않고 본 의원에게 왜 지금 하면 안 되는가 하고 말하면서 책상을 여러 번 치면서 또 볼펜을 두고 삿대질을 하면서 창피한 줄 알라 하는 듯 웃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어서서 위협적인 행동을 공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여성 의원으로서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놀라고 황망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조인 의원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 자중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김일중 의원이 나이도 어른 것이라고 말하며 더 큰 소리로 내면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또 책상을 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의, 예절이라고 상호를 존중하는 마음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며 우리 의회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하기 위해 합리적 지표를 보여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설득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비상식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선 삼서 의원부터 다양한 삶을 살아온 동료 의원들이 모든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이고 시민의 대표를 쓸 의결자인 동료 의원들에게 우습고 창피한 장도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해보고 예산을 아껴서 차기로 넘기자는데 그것이 우습고 창피한 일입니까? 토론 중에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는 것도 예절로 보면 있을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인정해 주려고 참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정된 사항을 SNS상에 올려 과정 설명을 빼먹고 자신이 기분이 나쁜 상황만 토픽을 정해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일어난 과정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 의원을 비방하고 여러 의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젊은 의원이기에 앞서
여성 의원에게 배려를 못한 가정도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동료 의원, 여성 의원에게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예의를 지켜가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지켜 결론이 나면 인정하고 계속 더 주장하고 싶다면 더 준비해서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함이 의원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본인이 조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애꿎은 직원들한테 화를 내는 등 왜 자신에게 사인을 안 받으러 오냐고 항의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불찰인데 왜 화를 내는 거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서 순수함을 갖고 교묘한 주장들은 배제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마음과 행동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가 있다면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창피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정장 약 20여일간의 일정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기화 의원님이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네. 지난 김일중 의원님과 조인희 의원의 어떤 그런 충돌의 얘기를 또 꺼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하도록 또 만들었는데 네. 시장님이 이 서두에서 답변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개적인 토론이 의회 내에서 있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 네. 따라서 지난번 조인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100% 우리 김일중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중점적이게 모든 사안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자회견은요. 이번 주 내로 제가 기일을 정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언론인 분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 시민들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그 정치가 가졌던 문화를 저는 바꾸고자 노력하는 청년이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통해 그 공정한 방법, 그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그 대표성을 지킬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부터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그 저의 개인 SNS에 올렸던 내용들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적인 부분에서 제가 모 의원님을 지칭해서 비난하고자 했던 글도 아니고요. 단지 의회 내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좋지 않는 문화적인 습관들, 에 대해서 이천 시민들께 알리고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뭐 공통적이게 뭐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논리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아우성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았고요. 아우성의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천 시 내에 모든 예산들이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의거해서 의견이 받아지고 합리적인 포인트를 찾아 해결되는 사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기 내용입니다. 이 하나의 속기 내용은 시청 광장에 관련된 속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의회 사무가 이번 그 사건으로 분란이 된 방송통신 장비 그 신설에 관련 속기인데요. 논리적인 대화는 과연 누가 했을지 이 속기 내용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적인 범위에 측정되는 모든 사안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뭐 소수석이지만 그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의회의 균형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초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천 시민들께 이렇게 분란스러운 야기거리들을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민들께는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울 점이 없고 부끄러운 의원님들께는 절대 사과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규하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규하 의원님의 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외에, 소통이 되지 않는 외에,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외에, 저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그리고 정치는 협동입니다. 그 협동의 부수적인 요건에 타협점이 있습니다. 타협점, 그리고 합리점을 찾아 타협하는 모든 기능들이 원활히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동명 높은 어르신들, 그 어른이라 지칭하시는 분들의 그 행동에 다시 한 번 더 실망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 뭐 사태라 할까? 뭐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라이브 방송 관련된 예산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의회 사무국에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어떤 뭐 교감이나 아니면 뭐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예, 충분히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이천시 의회 주례의회 결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2021년도 이천시 본회의 편성 일정안이라는 사안으로 올해 20년 자산취득비로 구입 예정에 있는 컴퓨터 화상 회의용 카메라, 음향장비 설치비, 영상 편집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고 원안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왜 개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 이걸 지금 문제된 의원이 네.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인가요? 개수조정 중에 이의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년 전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누차 지속적으로 모든 의원님을 비롯한 저희 의회 사무과 직원분들께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저희 이천시 의회는 상당히 더딥니다. 전국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도청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권역 내에 있는 지자체 시의회에서는, 전국시의회에서는 이미 방송 송출을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있는 어떤 공평성과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벌써 선두에 서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 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그리고 이 방송통신장비라는 이 장비는 이천시 의회에 지금 너무나 낙후된 그 기계로 설치가 되어 있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5억이라는 예산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카메라 한 대 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일, 민선 7기에서 시작해 민선 8기 의원님들부터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놔주고 하는 사안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민선 8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께도 과거에 있었던 민선 7기 선배님들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했고 이러한 경험들과 관례들을 쌓았다 라고 해서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영상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 삭감의 요지가 됐고 그 삭감의 요지로 치닫기까지 어떤 합리적인 포인트가 있었는지, 논리적인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드릴 이 속기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더 누가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했고 합리적인 요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왜 개수조정 관해서는 얘기는 했지만 이 상임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삭감한
를 제안한 의원이 썼던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 그 예산을 삭감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네. 우리 김충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던 네. 제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요. 예산 카메라 방송의 예산이 아니고 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의회 내부의 어떤 문화를 공론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천 시청 광장의 20억의 예산은요. 멀쩡한 광장의 보도블럭을 다시 뒤집어 까서 그리고 그 광장 정비를 하는 예산액 20억 그리고 이천 시청, 이천 시의회 관내의 시연님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의 5억 20억은 또 가결이 되고 5억은 삭감이 됐습니다. 과연 그리고 이 사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몸부림은요. 아우성을 외치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배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향년 33세의 청년계층에 있는 시의원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두드리는 제스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쥐고 손모양한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삿대질이라는 명칭은 손가락 끝이 면상을 가리키며 상대의 이름을 지향하며 하는 것을 삿대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의정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참고하시면 저는 연필을 쥐고 그 메모하다가 말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제가 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이 두드림은 지금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 집중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근데 이 두드림과 저의 이 몸부림이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 혐오감이 들 정도로 강했던 제스처였다면 제가 공식적이게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만큼은 이천 시민분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이 좀 처음 겪는 일이라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저한테 소중한 투표로 던져주신 이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을 또 하고 소신 잃지 않겠다라는 약속 지킬 수 있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그 방송 장비, 생방송 장비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듣기에 이해하기에는 네. 우리 의원님은 네. 찬성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다 지금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대 저는 그 제가 올렸던 SNS 글에 이제 뭐 서학원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어떤 반대의 취지를 제가 공론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글을 읽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의 전개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 의원, 어떤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사안을 반대했다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삭감이 됐다라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얘기에 담았습니다. 그것 또한도 왜 그렇게 왜곡을 시켜 이해를 하고 유추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 글을 읽어보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추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개수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삭감이 결정된 걸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삭감이 그 개수조정이 12월 17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수 조정 간에 이제 어떤 이야기거리에 논쟁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의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을 올린 시간은 12월 18일 새벽 2시경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아니고요. 예산은 삭감됐다. 그리고 어쨌든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게 모 의원들을 지칭해서 한 사안이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을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의 취지를 했다라고 유추 해석하신 것이죠. 그거는 저는 삭감이라는 명확한 기재로 글로 표현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 페이스북에 글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시민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분란을 야기에 죄송합니다. 이제 몇 마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계층의 시의원 그리고 이천시 최연소의 시의원으로서 이천 시민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이 권한을 부여받아 시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천시 의회가 더 발전하는 방향성이 있어 저보다 더 젊으시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많은 후배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비록 저는 첫걸음을 떼고 있지만 제가 간 첫걸음이 의미 있고 그 후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소신만큼은 꼭 지켜서 이천시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는 제 소신이 굽히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